나는 로봇이다.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신 기분이 어떠십니까? 이제 사람인 척 안 해도 돼. 그거면 됐어. 하긴 애초에 네 캐릭터에 무척 안 어울리는 일이었지. 난 나보다 너가 걱정돼. 내가? 왜? 넌 로봇이랑 친한 인간이잖아. 호기심에 표적이 되기 쉬워. 밖에 나가서 나랑 떨어져 있어. 친한 척하지 말고. 넌 솔직하게 말해놓고 왜 나한텐 거짓말하래? 난 너랑 친한 게 좋아. 난 내가 널 좋아하는 게 좋아. 나 또 밝힐 게 있어. 너한테만. 나한테만? 뭔데? 로봇보다 더 엄청나? 내가 만약 인간 남신이나 서이사 옆에 계속 있었다면 원칙을 무시하고 사람을 해치는 로봇이 됐을 거야. 내가 내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다 네 덕분이야. 내가 너 옆에 있어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어. 참 다행이야. 내가 너의 로봇인 게. 난 너의 로봇이야, 강수봉. 나만의 로봇이라. 좋다. 또? 또? 널 좋아해. 죽도록 좋아해. 뭐 이런 게 나와줘야지. 하긴 좋은 것도 죽는 것도 나하고는 거리가 멀지. 자, 이제 나가보실까요? 혼란의 현장으로. 그래. 나왔다, 나왔다. 나왔다. 정말 로봇입니까? 누가 만들었습니까? 인간을 구한 게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중 제1원칙 때문입니까? 남신 3가 두 번이나 구해졌다고 하는데 두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? 네, 한 마디만 해주세요.